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경기차는 단 두 경기차 하지만 이 시리즈 향방에 따라서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1차전의 중요성을 양팀 감독이 다 알고 있으니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두산이 지금 우세를 했고 네. 2022년부터 이제 3년간 지금 LG가 이제 우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수빈, 허경민, 양의지, 김재환, 양석환, 제러드 KT와의 그 두 경기가 굉장히 4위와 5위 싸움에서 유명한 분수령이었는데 그 경기를 박빈이 다 승리투수가 됐어요. 홍창기와 문성주의 테이블 세터,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로 이어지는 중심 타서 40이닝을 투구한 에르난데스 3승 1패, 1개의 홀드, 4.05의 평균 자책점을 현재까지 기록 중이고요. 선발로 나서는 두 선발 투수의 이 막중한 부담감인데요. 잘 받아 때렸습니다. 이루수 키를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안타. 선두 타자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야, 정수빈 선수가 어떤 양팀에서 누가 자 지금 예 빠른 공이 헤드샷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머리 쪽이었기 예. 때문에 시간을 좀 가지면서 충격이 상당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허경민 선수가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 네. 에르난데스 선수도 지금 이렇게 되면 LG 트윈스의 그 마운드 운영에도 지금 약간 좀 빨간불이 켜지겠는데 큰 충격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번째 투수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경민 선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일단은 전민재 선수가 불펜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하더라도 예.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이지강과 임준영 선수 네, 들어왔습니다. 삼진아 바깥쪽으로 빠져왔죠. 못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예. 저 몸에 맞은 걸로 보이기는 했는데 쪽으로 빠지면서 몸 살짝 유니폼에 스친 것 같네요. 예, 네. 못 맞는 공이죠. 예.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LG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소 실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우중간 칼라 놓습니다. 3루 주자 오민,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그리고 1루 주자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두 점 더 추가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스코어 3대0. 기회를 살리는 제러드입니다. 득점권에 두 명의 주자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여기 첫 타석에 들어섰고요. 땅볼 타구입니다. 애매한 바운드. 오지환 잡아서 일단은 주자가 런다운에 걸립니다. 이리저리 피해받고 이렇게 아웃카운트 하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루에 송구하는 부분보다는 제러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이네요. 예, 하지만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점수를 한 점 더 추가했던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잘 받아 때렸는데요. 우중간 쪽으로 날아갑니다. 야수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벌써 멀티 히트 정수빈. 참 가을 수빈, 가을 수빈 어떤 이런 말씀들을 예. 많이 드리잖아요. 네. 2&1의 볼컨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이 공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먼저 나가 있던 정수빈은 3루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자 양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1000이닝을 돌파한 LG의 야수가 지금 3명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주자는 뛰었고 일단 볼넷입니다. 가을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수빈이고 예, 원앤투의 볼카운트에서 헛스윙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체인지업이었는데 높은 공에 방망이가 나갔습니다. 야수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삼루수 문보경이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3역 이닝 종료. 잘루는 말루. 말루의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실점 없이 이닝을 건너갔던 이지강이. LG 트윈스의 투수가 또 한 번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임준영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게 됐고요. 임준영 선수는 이제 9월 19일 롯데전에서 선발 등판을 했다가 두 타자 만에 좀 교체됐던. 투아웃, 타석에는 김재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라인업을 또 구성을 하기도 하죠. 예, 3&1의 볼카운트에서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임준영 선수가 올라오면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이제 쉽게 잡아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1차전에서 예 터트려냈던 김재호입니다. 야, 참 김재호가 김재호 했다고 좀 볼 수 있고 트윈 트래블 컷! 못 맞는 공이 나왔습니다. 오. 아, 자, 지금 보호대 쪽이긴 한데 아,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게임 초반에 이제 두 번의 몸에 맞는 볼이 나왔기 때문에 예.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쾌한 어떤 입장은 좀 아닐 거고. 네. 아, 아무튼 아, 역시 예.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 에란데스의 어떤 헤드샷 때문에 또 여러 명의 좀 불펜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풀어보고 그리고 일단 1차로 걸어갑니다. 앞서 스트라이크를 선점했었던 정우영 선수였고요. 아 지금 이제 정우 선수의 예. 지금 50도로에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수빈 선수가 뜁니다. 아, 그리고 1루에 들어갑니다. 몸에 맞는 볼로 아 그렇네요. 예 몸에 맞는 볼이 예 그렇네요. 아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잘 갔다 맞췄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루에 있던 정수빈 태급 태급 아웃입니다. 1차전 경기는 두산 쪽으로 완전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그 상황의 어떤 흐름 자체를 2사 1루로 만드는 정말 멋진 송구 아, 홍창기 송구였습니다. 예. 원바운드 송구 주자가 뜁니다. 1루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투심 쪽에 높은 선수였는데 풀카운트 들어왔습니다. 삼진업 오늘 경기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는 김재환 게임 운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풀카운트 승부 변화구 바깥쪽 들어가지 않습니다. 볼넷 아, 잠실 통산 최다 홈런 2위의 김현수 아, 그렇죠. 바깥쪽으로 빠져앉아요. 퍼 올렸습니다. 높게 솟아 오른 타구는 내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루수 전민재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타석에는 오지환.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타구가 당장 넘어갑니다. 추격의 트럼프 오지환. 점수 5대2.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지환 선수가 대기 타석서부터 초구의 노린손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학생야구나 네. 아니면 이제 젊은 어떤 그런 잘 갔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동호형의 빠른 볼을 좋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리고 제라드가 1루에 1루에서 1루를 훔쳐내고 있는 제라드. 야 제라드까지 헛스윙 삼진 잡아 당겼습니다. 왼쪽 빠집니다. 그리고 1루에 있던 제라드 3루 통과 홈런 들어오며 득점 추가점 두산 베어스 달아납니다. 야, 스코어 6대2. 오늘 김재호의 유격수 카드는 정말로 올 경기에 지금 게임 중반까지 지배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24와 3분의 1이닝 1승 1패 1개 홀드 2개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김재호가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조수행의 타석 원앤원의 볼카운트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내야를 건너가는 안타 주자가 쌓이고 있는 두산 베어스. 야 두산 베어스의 어떤 그 흐름들이 운영 방식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자들은 자동적으로 스타트가 끊어질 거고 예 잘 갔다 맞췄습니다. 3루가 뽑아냈어요. 주자들 한 명 홈으로 들어왔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추가점 두산 베어스 스코어 7대2. 야 풀카운트였기 때문에 주자들이 자동 스타트가 걸렸고 좋은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아스코를 벌려주네요. 오늘 경기 4출루 3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정수빈 가을에 오히려 더 더워지는 남자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야. 박혜민이 1079이닝을 수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이 타구가 좌익수 옆쪽에 떨어집니다. 장타 선코스. 박혜민은 서서 2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밀어냈어요. 3루간
빠집니다. 1루에 있던 박태민 3루통과 홈으로. 공은 홈으로 뿌리지 못합니다.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LG 트윈스. 따라 붙습니다. 점수 7-4. 야, 정수빈이 치니까 홍창기도 치네요. 맞아요. 문성주도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내야를 건너갑니다. 주자가 불어나고 있는 LG 트윈스. 아, 64일 만에 선발 출전을 한 문성주가 3타석 만에 아,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3구 잘 갔다 맞췄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주자가 가득 차고 있는 LG 트윈스 만루 찬스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잡아당깁니다. 1-2가 빠졌고 주자 한 명 홈인 그리고 2루자까지 홈을 밟습니다. 그리고 주자의 코너. 아, 지금은 체인지업이 아, LG 트윈스 타자들의 자타자에게 체인지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병호 선수가 그걸 잘 노려내면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큰 압박을 받는 팀은 두산 베어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왜 지금 3위 싸움을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는지. 예, 허 올렸습니다. 야, 지금은 예. 들어오게 되면 승부 되겠는데요. 자, 좌익수가 잡아냈고 그렇죠. 오스틴은 홈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스윙 궤도에 맞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공, 헛스윙, 삼진업.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자르면 3-1로 하지만 석점을 추가했던 LG 트윈스 두 점차까지 두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석점을 따라 붙었는데 지금 잠실 야구장 역대 최초로 시즌 130만 관중이 돌파가 됐기 역대 때문에 역대 최초네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폭죽쇼까지 중간에 펼쳐졌습니다. 시즌 3.6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김유영 선수가 마운드를 두 선수들이 어저께의 어떤 만약에 김지한 선수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두산의 스코어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투스의 강한 바운드볼 그리고 공이 뒤로 빠진 사이에 김재환은 2루까지 지금 뭐 겉으로는 사실은 표현하기 잡아 당깁니다. 왼쪽으로 탑장 넘어갑니다. 연속 홈 시즌 32호 합칙 그리고 101번째 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이 홈런으로 30홈런 100타점의 어떤 그런 기록을 좀 만들어내는 양석환이고 네. 야, 이 100타점을 아, 양석환이 홈런으로 만들어내네요. 그리고 개인 통산 600타점도 이 홈런으로 달성하게 되는 양석환입니다. 그렇습니다. 3위를 어떤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돌려면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멀티티 게임 박태민. 박빈의 오늘 경기 99번째 투구. 박태민은 뛰었는데요. 주자가 쌓이고 있는 LG 트윈스. 오늘 5와 3분의 1이닝을 투구했었던 박빈. 지금 주자 두 명을 남겨둔 채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삼성전 역대 KBO 좌완 최연소 20홀드 신기록을 세웠었던 이병헌 선수. 사실은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바깥쪽 빠졌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왔어요. 변화구의 벌팅 삼진아웃! 중요한 아웃카운트 삼진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병헌!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정말로 탄탄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두 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어쩌면 오늘 경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승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스틴 받아 때렸어요. 유격수의 키를 넘어갑니다. 3루자 오민 2루자 3루 통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오스틴의 2타점 적시타. 점점 더 추격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LG 트윈스. 야, 왜 오스틴이 타점 왕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아, 또 두 번의 출루가 있었던 예, 문보경 선수인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결과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익수 제라드가 잡아내면서 3아웃 이닝 종료. 하지만 두 점 더 따라붙었던 LG 지속적으로 변화구를 유도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도 변화구요. 네. 그러니까 포수가 오늘 당일 컨디션의 어떤 투수를 봤을 때
어떤 규정이 잘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경험이 많은 양의지 어떤 모습입니다. 지금도 밖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했었는데 헛스윙 삼진압! 그 베테랑 김광률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변하고 스윙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두 팀은 나란히 7회에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9대7입니다. 승리 없이 2패와 1개 홀드, 2.25의 평균 자책점 이종준입니다. LG의 뭐 필승 카드죠? 맞아요. 예. 다시 바깥쪽 볼넷입니다. 선두 타자 볼넷. 조금이라도 달아나야 그렇죠. 손통이 트이기 맞아요. 때문에 대주자 전다민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 이승엽 감독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장타성 코스. 전다민은 2루 통과. 그리고 3루, 3루에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타자주자 김재환은 2루까지 득점권의 주자 두 명이 위치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 아, 마운드의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예, 양석화 들어 올렸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득점! 넘어갑니다. 중요한 타리나 포를 장벽시키고 있는 양석화. 야, 지금의 3조 홈런은 결정적인 홈런이라고 볼 수 있고. 야, 지금 슬라이더거든요. 오늘 경기 두산 베어스의 해결사 양석환. 야, 5점까지 제러드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좌중간 쪽으로 날아가는데요. 담장 3단을 때렸습니다. 2루타. 종전에 5개가 있었고요. 네. 오늘은 6타점을 기록을 합니다. 밀어냈습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지는 페어볼. 2루에 있던 제라드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적시타. 이제 13득점째 두산 베어스. 이야, 기세가 무서운 두산이고요. 찬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는데요. 아, 유격수의 이영빈, 이루수의 신민재. 자, 지금 공이 뒤로 흘렀습니다. 더블헤더 2차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 전까지 네. 4위 두산과 두 경기 차였기 때문에 LG 입장은 오늘 경기에서 목표가 아마 1승 1패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고. 네. 라인 드라이버. 그다음에 이제 두산은 오늘 경기 첫 경기를 1차전을 이기면서 내신 수입까지 바람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다른 LG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경기 그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두 경기 반 정도 밀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내야의 갇힌 타구입니다.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이게 아무래도 선발의 그런 자 공이 뒤로 빠집니다.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을 밟습니다. 더블 스코어의 격차. 스코어 14대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1차전과 2차전을 저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고 종종 대수비로 1군에도 나왔던 선수인데 이번에도 비껴맞습니다. 3루수 잡아서 이렇게 1루에 던집니다. 3업 경기 종료. 두산 베어스가 14대7. 너무나도 중요했던 더블헤더 1차전 우위를 점합니다. 아, 오늘 정말로 1차전이 중요했던 경기였고 양 팀의 어떤 벤치들이 정말 총력전을 7회까지 펼쳤던 어떤 경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양석환의 인생 경기예요. 그래서 양석환의 또 두 방의 홈런이 나오면서 스카우를 벌리면서 기분 좋은 두산이 1차전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